relationship between the roles and the roles of others. 아, engaging 몇 쓰셨더라? 관여하다. 뭐 참여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죠. 사람들은 typical 패턴, 일반적인 패턴에 참여합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상호작용의 일반적인 그런 패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에 비추고 있는 것이었냐면 based on the relationship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호작용 패턴에 관여하고 있는 거죠. 어떤 관계냐면 between A and B A와 B 둘 사이의 관계가 되겠죠. 그들 자신의 역할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역할 사이에 관계를 기초로 하고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일반적인 패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다음 Employers are expected to interact with employees in a certain way as are doctors with patients. 바로 예시가 들어주고 있죠. 사람들 중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이 있는데 이런 고용주들은 예상되어 지죠. 뭐 하는 것이 예상되어져? 고용인들, 즉 사장님들은 직원들과 상호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어떻게? In a certain way, 특정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역할 관계를 기초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사장님과 직원들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지. 마치 뭐인 것처럼, 뭐인 것처럼 동사, 주어, 여기는 전명부인데 예를 들면 지금 동사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주어가 들어갔지. 이거 뭐야? 뭐 한 거야? 지금 위치 바뀌었지? 이런 거 뭐라고 불렀지? 도치. 도치 발생한 구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속사 예제가 먼저 나오고 다음에 이렇게 동사주가 있을 때 흔히 발생하는 도치의 구문입니다. 원래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얘들아 원래 형태로 도치되기 이전의 형태로 붙여놓으니까 as doctors are expected to interact with patients. 얘가 원래 이전에 있었는데 앞에 있던 쭉 겹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주동사에 남아 빼놓고 나머지 expected부터 어디까지? interact까지 묶다 생략해 보인 상태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접속사 쓰고 동사 주어로 지금 도치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럼 봐봐 다시 여기 의사들이 자신들의 환자와 상호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그런 것처럼 사장님들과 직원들도 역시 그들만의 특정한 방식 속에서 상호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예상해봐요. 사장님과 직원과의 관계와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어때? 서로 같을까? 똑같은 상황으로 서로 상호작용할까?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겠죠. 다른 방식으로 그들만의 관계를 항상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겠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역할과 그들 자신 역할 사이의 관계에 맞춰서 소재를 두고 그들 사이에서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다음 문장 할게요, 이제. 3번 문장이죠. 지워도 되죠, 여기? In each case, 이런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actions are restricted by the rol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associated with individuals' positions within society. 각각의 경우, 사장님과 직원이든 의사와 환자이든 각 경우에 있어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are restricted. 어떻게 되어진다? 제한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의 책임과 의무에 의해서 제한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의 역할 책임과 의무가 뭐냐면 한 번 더 뒤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사회 안에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나 지
나누어질 모든 사람 행동은? 또 환자도 마찬가지겠지? 환자가 사회 안에서 또 환자 자신이 가진 입장과 지위 있겠지? 그와 관련된 환자로서의 역할 책임과 의무가 있겠죠. 그런 것에 의해서 그들 각각의 행동은 당연히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비슷한 말 뭐가 있을까? 제한되다 제한되다. 프로치 리미티드 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런 책임과 이런 의무는 관련되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분사 형태인 어소시에이티드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 거기서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 또 뭘 봐야 하냐면 입시 다음에는 항상 무슨 명사? 안수명 자기 뒤에 S 붙어 있으면 큰일 나. 이게 무슨 뜻이라고 해더라? Obligation? 의무 Responsibility는? 책임. 자, 다시 한번 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드려주겠어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Parents and Children 부모와 아이가 있죠, 자녀가 있죠. Are linked by certain light. 역시 이들도 연결되어 있는데 무엇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어? 관여되어 있어? 특정한 권리 또는 특권 그리고 obligation 의무 어떤 사회 안에서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 부모로서의 특권 그리고 부모로서의 의무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어떤 사회 안에서 아이로서의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고 그리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거겠지. 자, 일단 부모를 먼저 보고 설명해 주겠네요. Parent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their children with the basic necessities of life. Food, clothing, shelter, and so forth. 일단 부모는 일반적으로 사회 안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걸 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냐면 어떤 일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냐면 provide A with B. 무슨 뜻이었지? provide A with B. 무슨 뜻? A에게 B를 제공한다. 비슷한 말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 supply도 괜찮고요. 같은 부분이에요. 아니면 furnish도 괜찮죠. A with B. A에게 B를 공급하다, 제공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부모들은 어떤 일을 책임지고 있냐면 그들의 자녀들에게 삶의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 기본적인 필수품들을 제공해주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예컨대 음식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아니면 쉘터 피난처? 보호처? 그래서 집이 되겠죠? 그런 의식주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책임져주는 그런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지. 그렇죠? Have these expectations are so powerful that not meeting them may make the parents vulnerable to charges of negligence or abuse. 네. 맞을 거야. 맞았지. So that 무슨 부분이었어요, 얘들아? So that 방조금은 결과금은 굉장히 형용사 또는 부사해서 그래서 대절의 주어가 뭐뭐하다 해석하면 된다 그랬지. 자, 이러한 기대나 예상, 어떤 기대나 예상? 위에서 말한 사회에서 부모로서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그런 이런 것들, 이러한 예상이 굉장히 어때? 강력해. 그래서 not meeting them. 퀴즈, 대부분 가리키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쉴드. 출렁? 항상 가까이 있어주세요. 그러한 기대나 예상을 뭐하지 못하는 거? meeting
만나게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meet 이란 단어가 아니라 누구누구를 만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얘가 어떤 욕구와 관련되어 있으면 얘는 무엇을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만족시키는 거니까 내 쌍말이 뭐가 있을까? 만족하게 하다. Satisfy. 네, satisfy. 하나 더 충족시키는 거니까 벌써 좀 괜찮을까? Fulfill 써도 괜찮습니다. 그럼 부모로서 마땅히 책임 조절해야 할 그런 책무, 그런 예상들을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낮부터 댐까지가 지금 다시 시작됐던 대절의 주어가 되는 것이더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아마도 만들겠죠. 누구를? 부모들을. 어떻게 만들겠어? What an adult? 취약한. 무엇 무엇에 취약한. 또는 오모하기 쉬운. 뭐에 취약한 오모하기 쉬운? Charges of negligence. 그래서 charges는 얘들아 blame과 같은 의미를 쓰고 있어요. blame. 그럼 무슨 뜻이겠어? 비난. 비난. 어떤 비난? negligence. 부모로서 책임을 충실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책무에 대해서 태만했구나 라고 하는 비난을 받기 쉬운 대상이 되게 만들거나 또는 밥을 안 줬네. 아이를 뭐 했네? 그러면 학대했네. 라고 하는 abuse. 학대에 대한 비난에 쉬운 대상이 되도록 부모를 만들 것입니다. 왜? 그런 예상이 너무 강력해서. 부모로서 져야 할 책임과 책무를 마땅히 다 해야 하는데 안 하게 된다면 이런 비난에 대상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소리죠. 그런 기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 vulnerable는 항상 전치사는 to하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에 취약한 또는 무엇 무엇의 대상이 되기 쉬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은 두 번째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할 때 비난의 대상이 쉬운 존재로 부모들을 만들게 된다. 무엇 무엇이 대상이 되기 쉬운. 그래서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면 weak 투서도 되고요. 아니면 susceptible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웨이크는 지금 몇 호식인가요? 5호식. 메인 웨이크가 입자리 동사였지? 페런츠가 목적어였죠? 이 자리가 무슨 자리? 보어 자리.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반드시 이렇게 형용사 보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 뒤에 LY 붙여놓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다음 7번 문장 갈게요. 이제 children, intern, 부모들 예상은 이제 다음은 아이들이 되겠죠. 아이들은 are expected, 예상되어집니다. 뭐 할 것으로? to do as their parents say. 이때 as는 뭐뭐 한 대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 그들의 부모가 말하거나 이야기한 대로 행동을
이러한 일을 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고 I는 이러한 일을 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고 따라서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자 Interactions within a relationship are functions not only of the individual personalities of the people involved but also of the role requirements associated with the blank they have not only but also 당연히죠 무슨 뜻? A뿐 아니라 B도 역시 이제 정리해보자면 관계에서의 어떠한 관계에서의 부모와 자녀라든지 의사와 환자라든지 이런 관계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은 그러므로 뭐다? 작용이다. 근데 뭐에 대한 작용이냐면 첫 번째 관련된 그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이나 개성의 작용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너들 갈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블랭크 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블랭크와 관계 있는 역할 요구사 즉 역할 책임의 작용이기도 하다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성도 역시 작용하게 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와 관련된 역할 책임? 위치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 그래서 이런 비슷한 문을 아까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어 어디서 봤을까?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어 단어만 살짝 바꿔가지고 찾아주세요 없는 자 없는 자? 맨 없는 자 맨 없는 자? 이 문장이 이미 한번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여기는 없는데 앞부분이 없는데 여기 뒷부분이 있지. 뒷부분이 한번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 단어가 달라졌어 지금. 옆부 문장이었을까? 지금 달라져 있는 거지. 같은 말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정리하면서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스테이터스가 기본 단어 복수 형태는 S에다가 ES를 한 번 더 붙이면 복수 형태가 만들어지게 단수 복수 거기에서 모르는 단어는 없죠? 5번은 무슨 뜻이야? 퍼스펙티브 안정 또는 견해 모티베이션은 뭐였지? 동기 주제 문장은 정리해주고 있으니까 8번이 주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지위와 관계되어 있는 역할 책임, 역할 요구 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작용이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됐어? 넘어갈게요. 다음 32번.
있어. 세상은 평평하다. What is spread? 이란 그 책의 제목은 be based on 무엇무엇에 토대하다, 기초하다. 뭐에 필요하고 있었다? 100 이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신념에 토대하고 있는 것이었다. 자, 어떤 생각이나 신념에 있는 보도록 하자. Globalization 이게 뭐지? 세계화. 세계화는 inevitably 어떻게?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이 would bring us closer together. 우리는 함께 더 가까이 모아주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과 신념에 토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계화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로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신 정체가 뭐였을까? 일단 앞에는 선행사처럼 보이는 명사가 나와 있긴 하네요. 그러면 가능성이 두 가지가 되는 거지. 단순 접속사 된다면 관계 대명사이 될지. 관계 대명사라면 뒤가 어떻다? 불완전하다. 반대로 완전하면 얘는 뭐다? 접속사. 지금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주어는 globalization. 동사가 would bring, 목적어는 us. 완벽하죠. 그러면 뭐였을까? 전체가 단순 접속사 중에 특히 뭐 앞에 있던 the belief와 가족 본격의 명사절을 이어주는 단순 접속사. It has done that, but it has also inspired us blank. 힌트! 벗이 힌트겠죠. 접속사 벗은 언제 쓴다? 반대될 때. 반대될 때. 자, 이승 역시 가르치는 것이 세계화가 되겠죠. 세계화는 우리가 가질 때 생각이 그랬던 것처럼 세계화는 그것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뭐였을까? 우리를 가깝게. 그렇죠. 우리를 세계화가 우리를 좀 더 가까이 하나로 모아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했어. 모아주었어. 번. 하지만 세계화는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블레이스 하도록 공부시키거나 영감을 주기도 했으니까 함께 모아준 거 말고 이제 다른 내용 나와 있어야 돼. 특히 반대 내용 나와 있어야 되겠지. 함께 모으지 않게 해주는 거, 뭔가 갈라지는 거, 그게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뭐라고 하죠? 일단 확실한 건 뭐야? 우리 한 대 모아주는 건 절대 답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겠지. 1번 build barriers. 뭐 한다? 장벽을 쌓도록 우리를 공부시켰다. 2번 achieve equality. 이루고 달성하도록 무엇을? equality. 평등. 평등을 이루고 달성하도록 우리를 공부시켰다. 다음에 3번 to abandon traditions. 전통을 포기하도록 우리를 공부시켰다. 4번 to value individualism. 개인주의를 더 중시 여기도록 우리를 공부시켰다. 다음에 5번 To develop technologies. 기술을 더 발전시키도록 우리를 공부시켰다. 어때? 일단 봤을 때 절대 답이 아닌 것 같은 거. 2번 또 아직 판단 못하겠어? 그럼 더 보도록 하죠. 이거 본문 하나 정리? 인스파이어 뜻이 뭐였더라? 영감을 주다 공부시키다. 대표적인 오형식 구문이죠. 인스파이어 목적어 투부정사 구문입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투부정사 형태가 나온다는 게 중요하겠죠. 목적으로 하여금 투부정사 하도록 영감을 주다 공부시키다. 비슷한 구문이 뭐가 있었다? in 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아니면 동기 부여하는 것도 괜찮아요. motivate 목적어 투부정사 전부 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뭔가 영감을 주고 공부시키고 권장하고 장려하고 동기 부여해주는 그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장 볼게요. 이제 when faced with perceived threat the financial crisis, terrorism, violent conflict, refugees and immigration, the increase
bridging gap between rich and the poor, people cling more tightly to their goods. 맨부터 일단 여기 poor까지가 종속절입니다. 다음에 특히 hyphen 사이는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 거니까 나중에 봐도 된다고 했지? 이거 뭐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위협에 대해서 예시 들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는 접속사였는데 그럼 마땅히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하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네? 그럼 이거 뭐였단 소리야? 분사 부분. 분사 부분에 지금 접속사는 강조하고 싶어서 살려두고 기만 분사를 만들어 놓은 거겠지? 근데 분사에 지금 주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왜 그랬을까? 주절과 같아서. 그럼 주가 people이었으니까 이미 한번 나와 있으니 대명사를 만들도록 하죠. When, they. 다음에 시제가 cling, 현재겠네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될까? 원래 형태는 when they. 분사가 이리가 나와 있다는 건 했다, 당했다. 당했다. 그럼 수동이었겠네? When they are faced. 이 형태가 되겠죠. 사람들이 위협에 직면하게 될 때. 어떤 위협이야? Perceived. 인지된 위협. 위협의 입장에서는 인지되어지는 거니까 Perceived 필드형태 나와 있는 거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위협을 인지할 때는 만들겠죠. 근데 그 이 위협의 종류가 뭐였던 거야? 이거였던 거죠. 금융위기라든지 테러리즘이라든지 아니면 폭력적인 갈등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난민 문제라든지 난민과 이민에 관한 문제라든지 난민과 이민 immigration 그리고 점점 더 커지는 갭 차이 뭐와 뭐 사이 점점 더 커지는 차이 between rich and poor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즉 빈부의 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들 이런 것이 전부 다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던 위협이 되는 거지. 이런 위협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더 타이틀리, 끈끈하게 자신들의 집단이나 그룹에 뭐하게 된다? Cling to 자신들만의 집단과 그룹을 주장하고 거기에 더 달라붙게 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을까? 세계화는 전 세계를 다 함께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랬는데 물론 그래 오기는 했으나 위협을 인지하게 되면 어떻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들 자신만의 그룹에 더 달라붙게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전 세계가 하나의 그룹은 아직은 아니잖아. 그러면 아직은 국가와 민족끼리 그룹이 지어져 있지. 위기가 발생하면 그들끼리 더 똘똘 뭉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누어지고 있는 거죠. 분열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 다음, one founder of a famous social media company. Founder 무슨 뜻? 창시자 또는 설립자. 어떤 사람 되게 유명한 소셜 미디어 회사의 설립자, 창시자 이 사람이. 생각하고 믿었어. 뭐라고 생각하고 믿었어? 소셜 미디어가 뭐할 것이다. 우리를 유나이티 통합시켜 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가 되겠지? 세계화가 그랬던 것처럼 물론 그렇게 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분열이 발생했어. 다시 또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설립자가 생각하고 있었어. In some respect. Respect 무슨 뜻? 측면. 비슷한 말, aspect. 자, 몇몇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몇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it has. 물론 이것도 그래 왔어. 왜 왔어? 이 사람이 설립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소셜미디어가 우리의 뭐에 왔어? 하나로 통합시켜 줬어. 어때? 문장 끝이냐가 봤던 거랑 비슷하지? 그러면 다음번 이하가 여기를 풀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거지. 같은 문장 패턴이니까. But has simultaneously given voice and organizational ability
to new cyber tribes. Tribes. 다시 먼저 볼게요. 올려야 되겠네. 올려야 되겠네. 세계화가 됐던 것처럼 소셜미디어가 일정 부분은 어느 면에서 말씀은 그래왔어. 우리를 하나로 통합시켜줘 왔어. But,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simultaneously 무슨 뜻? 동시에 목소리와 조직적인 능력을 부여해오기도 했어. 어디에? Two new cyber tribes.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생긴 새로운 종족이나 부족들에게 그들만의 목소리와 그들만의 조직적인 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거죠. 통합된 게 아니라 뭐가 생겨버렸어? 새로운 부족이 하나가 더 생겨버린 거야. 자, 그런데 그런 부족들, 새로 생긴 사이버 부족들 중에서 일부는 뭐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 Spend your time. 뭐하면서 보내고 있어? Spreading, blame, and division. 비난과 division. 비난과 division이 뭐였지? 분열, 나누는 거니까. 분열을 어디에? 전 세계 인터넷 연결망에 뭐하면서? Spreading 라고 확산시키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시켜주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종족이 생겨가지고 그들 중 일부가 그들이 가진 시간을 인터넷 상에서 이렇게 비난도 하고 분열을 조장하면서 시간을 막 보내고 있는 거야. 그럼 어때? 통합과 동시에 분열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Some of whom, 홈은 동사가 뭐였다? 관계대명사 무슨 겨? 뭐라고? 홈인데요? 목적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사는 누구였을까? 아니고요. 그렇죠. New cyber tribes가 되겠죠. 새로 생긴 이 새로운 사이버 종족들 중에서 일부가 되는 거죠. 콤마 보이시죠? 콤마, 서버 흠이지 얘들아. 플러스면 and some of them. 뱀은 누구였다고? 됐던 New Cyber Tribes가 되는 거죠. 콤마, some of whom을 풀었으면 이렇게 and some of them. 목적격 관계 대명사니까 이 자리에 whom을 who로 바꾸는 건 어때? 왜 안 돼? 얘도 목적격인데? 전치사 뒤에. 그렇죠.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라고 할지라도 whom을 who를 쓰면 안 돼. 전치사 뒤에 관계 대명사를 써야 하는 상황이면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무조건 뭘 써야 돼? which만 쓰고요. 선행사가 사람이었으면 무조건 뭘 써야 된다? who만 쓰면 됩니다. who 안 되고요. that 절대 안 되죠. 다음 거 볼게. There's it now to be as many tribes and as much conflict between them as there have ever been. and를 기준으로 as 1번 비교금은 다시 as 2번 비교금이 사용이 되고 있는 문장입니다. 일단 먼저 여기 뒤에 여기 이 자리가 공동분모가 되는 거지. 이게 A라고 친다면 원래 as many tribes 이게 되는 거고 much conflict between them 다시 또 as there have been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지금은 seem to 동사관이야.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뭐인 것처럼 보이고 있어? 일단 첫 번째 거 먼저 할게. There have ever been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만큼이나 많은 수의 종족과 부족이 존재
것처럼 보입니다. 세 개화를 통해서 하나가 된 거 맞지? S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가 된 거 맞지? 하지만 물론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과거에 쭉 그려왔던 것만큼이나 여전히 같은 수의 새로운 부족과 같은 정도의 갈등이 여전히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세계화와 소셜미디어가 하나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분열과 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보기를 봐봐.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 있지. 그치? 어떤 것 하나 걸릴지. 얘를 고르면 되겠죠. 전통에 관한 내용이나 이야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고르는 거 아니라 그랬지. 또 개인주의 성향 이야기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것도 역시 보면 없는 내용이죠. 기술 발전 있어 없어? 없는 내용이야. 보기가 너무 매력이 없는 그런 보기였던 거죠. 쉽게 답을 1번하고 고를 수 있겠네요. 분열과 갈등을 지금 barrier라는 단어로 지금 바꾸는 것뿐이죠. 있어? 그래서 얘는 주제 문장이 딱히 없어요. 굳이 찾자면 여기 1, 2번에 걸쳐서 물론 세계화로 지금 흩어져 있긴 하지만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우리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모아기로 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 대해서 벽을 쌓도록 분열을 하도록 고무시키거나 야기한 역할을 하기도 그래서 굳이 말을 하자면 세계화와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 아니면 세계화와 소셜미디어가 나타내는 어떤 사회 작용으로서의 양면성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양면성이라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양면성? 얼굴이 두 개야. Two face. 어? 나쁘지 않아요. 두? 진짜 있어. Faces. 얼굴이 두 개. 또는 Double face. 둘 다 씁니다. 또는 양면성의 단어 하나가 있죠. Ambivalence. 양면성. Double 뒤에는 단수를 써요. 누구? 그러니까 두. 아, 네. 한단어 처리하면 되죠. 됐어? 이제 하나가 남았나요? 문장 사리사리 어느 자리에 조정이 좋을지 찾아내기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문장을 보도록 하죠. 5번 문장이에요. 어? 답이구나. 답이군요. The stage director must gain the audience's attention and direct their eyes to a particular spot or actor. 무대 감독은 반드시 청중이나 관객의 주의와 관심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청중이나 관객의 눈을 특정한 장소 지점이나 아니면 특정한 배우에게 이렇게 향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 봐야 되겠네요. 한 번씩 1번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거꾸로 답이 나왔으니까 왜 이게 5번째에 들어가야 하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A to be focused in a movie is easy. 어떤 영화에서 어떤 초점이나 집중을 얻어내는 것은 꽤 쉽습니다. Directors can simply point the camera at whatever they want the audience to look at. 지금 계속 영화 얘기하고 있는데
있어? 카메라를 포인트에 무엇이 있어? 자, 빛을 딱 이렇게 비출 수 있죠. 어디다가? at 이하에다가 whatever they want. The audience to look at. 주어, 동사. 내가 뭐였을까요? 목적어 되겠죠? 그럼 이 자리는 뭐였을까? 그렇지, 목적격 보호가 되겠네요. 오이형식 구문이 want, 목적어, 초보의 정보사 하고 쓰이고 있는 거지. 대인은 누구야, 얘들아? 디렉터스, 감독들이 되겠죠. 감독들이 청중으로 하여금 바라보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딱 그 지점에 대고 카메라를 비출 수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대상에 카메라를 이렇게 딱 붙여주면 거기 집중이 되는 거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whatever는 전체가 뭐지? 복합 관계. 그게 대명사. 대명사예요. 아 그런. 대명사야? 부사야? 내가 이제 말 덜 끊었어. 제가 보고 그게 대명사일까요? 보고 관계 부사일까요? 대명사입니다. 네, 대명사입니다. 예, 뒤에. 그렇죠. 전사 뒷자리니까 얘는 전사에서 무슨 역할이다? 목적어 역할이다. 그럼 얘는 복합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러면 whatever는 어떻게 바꿔 쓴다지? 1번, 노메로 1을 바꾼다. 2번, anything that을 바꾼다. 뭘로 바꾸지? 그 중에서? 몇 번? 2번. 1번? 2번. 2번? 아, 1번. 1번? 딱 결정이죠? 둘 중에 하나야. 2번. 뭐라고?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2번. 2번입니다. 복합 관계사가 양보절로 쓰일 때, 부사절로 쓰일 때는 노메로 구문으로 바꾸고요. 명사처럼 쓰일 때는 언제나 부정 대명사가 있는 상태예요. 일반 관계 대명사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anything that 하고 풀 수 있죠. 됐어? 이런 식으로 영화 감독은 쉽게 관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죠. 어떻게 통해서? 카메라를 원하는 곳에 비춰가지고. 다음 3번 문장 할게요. Close-ups and slow camera shots can emphasize a killer's hand or character's brief glance of guilt. 예시를 주고 있는 거죠. 클로즈업이라든지 아니면 슬로우 카메라 샷, 카메라를 천천히 움직이게 하는 거. 이런 촬영 기법들이 강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할 수 있어? 감독이 보여주고 싶은 살인자의 손이라든지 아니면 등장인물의 짧은 죄책감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 충분히 강조할 수 있죠. 어떤 식으로 카메라를 비춰가지고 그들이 관객들로 하여금 보면 좋겠어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렇게 가까이 밀접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천천히 카메라를 움직여가지고 그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대상의 손이라든지 이런 표정들을 강조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뭐에 관한 이야기였어? 아직 영화에 관한 이야기였죠. 다음 on stage.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네. 영어가 아니라 어디야? On stage? 무대에서는. Focus is much more difficult. 초점이나 관심을 끌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the audience is free to look wherever they like. 그럼 무대에서는 청중이나 관객이 되게 자유로워.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 볼 수 있어. 어디를 볼 수 있어? 그들이 좋아하는, 보고 싶은 곳이나 대상을 자유롭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대에서는 이런 초점과 집중을 얻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지? 영화에서 비교적 쉽게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저번 문장 이럴 때 그 무대 감독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중이나 대중들의 관객의 관심을 얻어야 되겠지. 그리고 그들의
되겠어? 어떤 식으로 무대 감독들이 집중을 끌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설명해 주게 되겠지. 어떻게 한다? This can be done through lighting, costumes, scenery, voice and movement. 이것은 즉 청중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대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조명, 배우들의 의상, 무대 풍경, 배우의 목소리, 그리고 배우들의 동작, 이런 걸 통해서 관심이 모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Focus can be gained by simply putting a spotlight on an actor by having one actor in red and everyone else in gray, or by having one actor move while the others remain still. 또 초점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첫 번째 by putting, 두 번째는 어디 있어? by having, 세 번째는 어디 있어? by having. 이게 마지막이 되겠죠. 병렬 구조이 돼. by ing, by ing. 굳이 친절하게 첫 번째 한 번만 써도 됐지만 지금 세 번을 다 쓰고 있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다만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전부 다 ing, 동명사 형태가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무대에서의 초점은 첫 번째 먼저 볼게. 어느 한 특정 배우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막 놓아주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얻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having one actor, 어떤 한 특정한 배우를 빨간색 조명에 놓아주고, 이게 조명일까 아니면 의상일까? 의상이래. 의상이래? 그래서 이겼었구나. 전지사인이군요. 빨간색 옷을 특정한 배우에게 입게 하고 나머지 배우는 다 무슨 색? 회색 옷을 입게 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한 배우는 움직이는데 반면에 다른 배우들은 어떤 상태에다? Remain still. Still 무슨 뜻? 가만히 있는, 정지,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이런 초점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7번 문장이 6번 문장에 대해서 지금 플러스와 예시를 문장이 되겠지? 스포트라이트는 라이팅이 완성이 되고, 다음에 여기 코스튬이 바로 이 레드 앤드 그레이가 되겠구나.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무브먼트가 한 배우는 움직이고 다른 배우는 가만히 있는 상태,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스틸은 단의 종류가 뭐였을까? 부사. 어? 정말? 어. 형용사. 왜? 리메이 무슨 동사니까? 이형식. 이형식.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지금 형용사가 스틸이라고 나와있어요. 보호입니다. 써? 여기가 왜 뒤 아돌스일까? 그냥 아돌스가 아니라 나온 모두. 그렇지. 무대 위에 올라가는 삶의 수가 지금 한정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 배우만 그렇고 나머지 다른 배우들은 가만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더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 8번 문장 볼게요. All these techniques. 이렇게 설명한 이런 모든 다 그런 방법들이 엄청 빨리 청중들의 관심을 끌게 될 것입니다. To the actor. 배우에게. 어떤 배우에게라? Whom the director wants to be in focus. 배우나 아니 감독이 원하는 뭐하기를 원하는? To be in focus. 집중하기를 원하는. 홈은 전체가 뭐? 목관대, 목적도 관계되는 형사. 지금 이 홈은 뭘로 바꿔서도 괜찮다? 풀로 바꿔서도 괜찮고요. 아니면? 대수를 써도 괜찮죠? 아니면? 뭐 할 수도 있어? 없어도 괜찮아요. 목적도 관계되는 형사니까 생략도 가능합니다. 원래 이 배우가 상행사였겠죠? 원래 이 배우는 어디에 있었을까 얘들아? 두 번째 자리에서 주어, 동사, 이 자리에 있었겠지. 목적. 그리고 to be in focus가 무슨 역할이었어? 목적격 보호 역할이었어요. 오형식.
잠시 보내드릴게요. 있어? 마지막 문장은 8번 문장. 전부 다 영화에서든 무대에서든 감독이 청중이나 관객의 포커스, 어텐션을 끌 수 있는 방법들 쭉 설명해 주고 있는 문장이 되겠죠. 8번 문장이 부제 문장입니다. 굳이 찾자면. 됐어? 나머지는 다 줬어. 그럼 우리 진도는 끝난 건가요, 이제? 그렇군요. 그러면 올림포스를 인도만 할게요. 아직 15분 남았단다? 우리 아까 안 쉬었니?